네, 영상 처리 4주차 3교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렉탱글 이렇게 그리는, 이거는, 이미지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건데,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려서 이제 실행시켜가지고 확인해보면은 좀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을 화면에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면은 아닌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폼은 돌아가죠. 폼이 돌아가는데 이제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총 4번 돌아갑니다. 스칼라를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서클을 그린다. 이제 원을 그린다는 거고. 라인.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폼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웨이트 키는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 한번 했었죠. 이제 이미지 로딩하고 쇼할 때 그냥 이제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 내줄 때 여러분이 이미지를 읽어가지고 그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읽어서 이제 그걸 화면에 이제 뿌려주는 걸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실행시키면 네, 죄송합니다. 얘가 매번 까먹네요. 안티바이러스를 좀 끄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사각형. 회전하는 사각형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얘가 그려졌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주석 처리를 해서 이만큼 없앴어요. 자, 주석 처리한 거를 이렇게 빼기 누르면 이게 싹안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 에러가 나죠. 쓰기용으로 열수 없습니다. 네, 이런 에러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일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파일을 이제 이걸 실행시키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기 어려운 거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잠깐 닫아놓고 다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요건 아까 실행했던 거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그냥 사각형 가운데 점만 나왔다 그죠? 점만 나왔어요. 자, Rotated Right가 이제 제대로 그려지진 않았죠. 그러면 이제 얘기 뭐냐 하면 자, 조금 더 이제 줄여볼게요. 이제 여기서 완전 이제 싹싹싹 다 지워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요거만 남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매트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지난번에 사진을 해가지고 그림판에서 그려가지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읽어드렸잖아요. 이제는 가상의 공간,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 상에다가 이제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은 아니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미지 파일 만드는데 이제 300 곱하기 500. 이제 아까 옆으로서 500, 세로가 300, 300, 500인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CV861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8비트짜리. 그러니까 이제 8비트짜리 이제 언사인드 캐릭터형인 이제 그 이미지를 하나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데 거기서 하나의 픽셀 값이 이제 하나 일단 8비트 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걔가 채널이 한 개다 라는 뜻인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레이 이미지다 이런 얘기예요. RGB 보통 이렇게 채널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RGB 세개 채널이 아니고 한개 채널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명암만 보통 표시하는 이제 그런 그레이 이미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 이미지하고 이제 그런 컬러 이미지하고 차이는 아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 이미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뭐 이렇게 전부 약간 우울해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이 잔뜩 나오죠. 그다음에 컬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이런 컬러 이미지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값으로 지금 뭘 줄까 하는 건데요. 지금 스칼라 255. 그래서 255로 싹 밀어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에서 255의 값은 흰색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그림판에서 이제 어떤 색을 찍는데요. 색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255, 255, 255. 모두 255로 가면, 자, 흰색으로 딱 들어가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흑백으로 한번 바꿔보면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자, 색을 한번 볼게요. 색을 보니까 좀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흑백인 경우에는, 요거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흰색이 되는 거지. 흰색이니까 따로 보이진 않네요. 그죠? 검은색이면 이제 좀더잘 보일 텐데, 뭐 요건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거, 지금은 원래 매트릭스 아니고, 이게 뭐였죠? 저희 로테이트 디렉트 하고 있는데 로테이트 디렉트 끝나면 이제 바로 매트릭스 클래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미지 하나 만든 거예요. 이미지 하나 만들어 300 곱하기 500의 이미지 하나 만들고 전부 흰색으로 다 칠했어요. 전부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전부 검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네, 됐습니다. 검은색, 전부 검은색으로 딱 나왔죠. 아까 흰색이었는데. 그래서 디폴트 값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255 하면 흰색으로 다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rotated rect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 센터하고 사이즈. 자, 요거, 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Rotated Rect라고 하는 애를 지금 만들고 싶은데 아까 이제 보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죠, 그죠? 돌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값 몇 콤마 몇인가? 중간값을 하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줘야 돼요. 중간값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값은 250,150 이렇게 해서 얘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값은 300,200으로 해가지고 얘한테 줬습니다. 파라미터가 총 3개죠. 센터, 사이즈,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드 앵글. 요것도 앵글도 우리 변수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 앵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렉탱글 이제 로테이티드 렉트는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출력이 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는데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로테이티드 렉트가 네, 로테이티드 렉트의 경우에는 그게 없네요. 자, C아웃이 정의가 안 되어 있네요. 로테이티드 렉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 찍어가지고 자 센터 값이 얼마인지 그죠? 센터 값이 얼마인지 출력하고 그다음에 콤마 한번 찍어준 다음에 자 센터하고 뭐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사이즈 앵글 이렇게 있었죠. 사이즈 출력하고 지금 뭐 계속해서 옆으로 하시면 되는데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앵글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콤마 콤마에서 출력이 되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로테이티드 렉트로 해서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나는 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자, 네, 이미지 쇼, 임, IM 쇼, 임 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티드 렉트 정보는 센터 값이 250,150. 그다음에 사이즈는 300 곱하기 100. 그죠? 그다음에 앵글은 20. 이렇게 지금 값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화면에다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 이미지가 이제 짠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로테이트 렉트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로테이트 렉트를 좀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로테이트를 그냥 그려라고 그냥 바로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그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의가 제대로 안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는 거를 코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코드가 요 코드예요. 자, 300 지금 요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로테이티드 렉트를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로테이티드 렉트를 해야 돼요. 좌표가 이렇게 있죠. 자, 좌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옵시다. 위로 마이너스로 올라가진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자체는 300,500이에요. 그러면 300 사이즈가 300, 500이니까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 값은 250 곱하기 150. 자, 센터에다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 센터를 한번 봅시다. 얘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가져와서 중간쯤에 X가 250. 그다음에 y가 150. 이렇게 해서 센터 값이 여기다 찍힌다는 거죠.
자, 여기가 159마 150이다. 자, 159마 250이라 생각해도 되고, 259마 150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X에 얘가 Y. 여기서는 좀 다르죠, 그죠? 얘가 width, 얘가 height, 얘는 width, 얘는 높이, 너비. 자, 순서에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센터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사각형이 있는데, 빠른 스타일로 얘를 맨 뒤로 보내면 좀 넘어갔죠. 자, 사각형이 있는데 센터 값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너비하고 높이가 각각 지금 300, 100, 그죠? 얘가 300. 이 정도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지금 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얘를 묶을게요. 그룹화해서 그룹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여기서 앵글이 들어갔어요. 앵글이 몇 도? 20도. 20도만큼 돌아갔다는 거죠.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트. 20도만큼 이렇게 싹 돌아갔다는 거. 자, 좌표가 막 애매해지겠죠, 그죠? 처음에는 좌표가 뭐 여기 X 좌표가 250에서 150만큼 빠지면 되니까 여기 시작 좌표는 빠지면 100이네요, 그죠? 100. 시작 좌표가 100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앵글 돌아가니까 이 좌표가 이렇게 애매해지죠. 애매해지니까 이 좌표가 이제 소수점 단위로 해서 막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소수점 단위에서 나가면 표시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센터, 중간점하고 중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앵글만 보겠다는 거죠. 자, 지금 20도인데 요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얘를 화면에 그리진 않았어요. 이미지상에 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지상에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화면에 그리는 바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을 바로 그리면 모니터 화면에서 좌표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 화면에서 이제 여기서 요런 그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요만큼 가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뭐 이런 좌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좌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이 이제 그림판에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메모리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좌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사실은 요게 조금 더 보면 이제 이렇게 닫혀 있다는 거죠. 이게 닫혀버리면서 여기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상에서 얘는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상에서 좌표가 존재하는 게 얘가 0,0이고 얘는 뭐 159만 25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좌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지는 지금 그냥 하얀 상태예요. 하얀 상태인데 그 하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방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린 얘는 이거 왜 분리가 됐을까? 얘는 여기 이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별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지는 이미지였고, 그죠? 그다음에 예, 방금 그린 이제 만든 로테이트 레트 뭐 이런 정보인 거예요. 정보만 있는 거죠.
전구만 있는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진짜로 그릴래?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좌표를 알아내야 되겠죠. 좌표를 알아내서 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선을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선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좌표가 총 4개가 필요하죠.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네 번째 좌표. 그래서 좌표가 4개 필요하니까 PTS를 이제 4개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를 4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포문 돌려요. 포문을 돌려요. 포문을 빙빙빙 돌아가면서 어디 갔죠? 네. 포문을 빙빙빙 돌아가 네 번을 돌죠. 네 번 돌아가면서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 그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다가 좌표 네 개를 찍습니다.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네 번째 좌표. 요거를 다 그려보자. 그리고 스칼라는 이제 색깔인데 이제 검은색 0이니까 255 흰색이었죠. 0은 검은색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좌표. 그럼 해당되는 좌표를 일단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는 것이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 네,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여기 not rect point 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rotated rect는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그 각 네 개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 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PTS를 rotated rect에서 이제 각 네 개의 포인트 정보를 받아옵니다. 제가 함수 원형에 보니까 보면 글자가 지금 되게 작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포인트 EF라고 되어 있고 포인트형이죠. 네, 포인트 여러분 이제 다 숙지하고 계시죠? 네, 포인트는 주소를 가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다른 변수를 가리키는 거.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로 포인터형 변수를 쓰면 값이 바뀌어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PTS를 보내주면서 PTS 값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PTS가 어디서 넣었죠? 예,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요 포인트 함수를 쓰면서 그 렉탱글의 4개 로테이티드 렉트의 4개 좌표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한번 씨아웃으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씨아웃으로 출력해 보면 앞서서 했던 거를 좀 지워버리고요. 씨아웃으로 ts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데 포문 돌리겠죠. 그래서 포문 돌리면 네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좌표 네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봅시다. 자, 91.9451, 145.682. 요게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네 번째 좌표. 좌표가 이렇게 네 개 나왔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좌표가 네 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좌표 4개를 그냥 이렇게 콘솔 창에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역시 포문을 써가지고 좀 그림상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 라고 하는 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요 서클이라는 함수는요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이미지라고 하는 방금 이미지는 뭐예요? 여기서 이미지는 앞에서 이제 매트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가상의 메모리상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한 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거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네. 원을 그려요. 지금 0번도 그리고 1번도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4개를 총 그립니다. 그릴 때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0으로 색깔을 이제 검은색으로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인지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가 이미지 파라미터, 첫 번째면 두 번째가 센터 포인트 PTS로 해가지고 보냈죠. 그 다음에 라디어스, 이제 4가 이제 라디어스인 거죠. 이제 그 원을 그리는데 원의 그 크기, 그죠? 원 반지름. 그 다음에 색깔, 그 다음에 thickness, 두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점 4개가, 원 4개가 그려지겠죠. 원 4개가 이렇게 해서 4개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로테이티드 렉트를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거니까 요거를 연결만 하면 돼요. 그죠?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라인으로 연결하겠다는.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이미지에다 역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S. 자, I. 맨 처음 0이잖아요. 그죠? PTS에 0번하고 어디하고 연결해요? 0번하고 어디 연결해야겠어요? 1번하고, 0번하고 1번하고, 1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아니, 3번하고 0번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자, 헷갈리시나요? 뭐, 이렇게 헷갈릴 거 없어요. 이제, 네, 봅시다. 옆으로 당겨놓고요. 그 다음에, 자, 네, 저기, 0번, 자, 3번하고, 자, 0번하고 지금 연결해야 될 게 3번하고, 그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하고 2번하고 1번하고 0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 1하고 0, 2하고 1, 3하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야,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0, 1, 2, 3인데 얘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1하고 3하고 2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0하고 연결을, 자, 1하고 연결할 때 여기가 i예요. 그죠? 네 번을 가야 되는데 i라고 할 때 i하고 누구하고 연결하면 되겠어요? i하고 i-1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i하고 i-1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러면 다 되겠죠. 그죠? 다 될 것 같은데 하나가 안 돼요. 누가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일반화를 시키는 거죠. 자, 여기 폰트가 조금 보기 어려운데. 네. 자, 이렇게 봅시다. 0하고, 1하고, 0하고, 2하고, 1하고, 3하고, 2하고. 앞에 게 i라면 뒤에 건 i 빼기 1이 되죠. 근데 처음 뺄게 좀 그렇죠. 0하고 i 빼기 1하면 뭐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자, i하고 i-1이랑 연결하는데 0하고 붙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적어놓고 뒤쪽에는 코드를 바꿔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네요. 자, i하고 i 더하기 1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i하고 i 더하기 0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2하고 3하고 3하고 4하고인데 4가 없죠. 3하고 0하고. 자, i랑 i 더하기 1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0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맞죠. 2하고 3하고 i 더하기 맞는데 3하고 0하고 뭐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3하고 3에다 1을 더하면 4가 되는데 3하고 4는 없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모듈로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다시 0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거 나머지 연산자죠. 그래서 4보드 4가 되면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이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0에서 1로,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인데 4 나누기 4는 0이니까 이제 나머지로 해가지고 0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인이 다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수업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